해내겠습니다. 해봐라. 간다.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저는 동국이 형이에요. 오늘 슈퍼맨의 컨텐츠. 자, 누구다 할 줄 알죠? 누구다 할 줄 알지? 7321탄. 잠깐만, 21탄? 21탄이야 오늘. 뭐가 21탄이야? 아, 그럼 안 했구나. 중요한 걸 빼먹었네. 이름하여 특보 재판소. 저번에 20탄 특집을 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21탄이야. 와, 빠르다 빨라. 진짜 이러다가 50탄 100탄 갈 수도 있겠다 이거. 충분해 충분해. 근데 50탄 100탄 가려면 뻘둥이들이 지속적으로 응원해주고 좋아해줘야 된다는 사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뻘둥이들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는 시간 눌러 20탄까지 해도 끝나지 않은 이 톡에 넘쳐나는 거짓 실험들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빠르게 재판 시작해야 돼요. 바로 가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의뢰 영상 보시죠. 아이고, 어허, 이거 어떻게 보시죠?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음에 뭐 소금을 뿌리는데 갑자기 그게 왜 붙는 거죠? 전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과학을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아닌 건 알아. 영식이 형, 이거 무조건 돼요. 이게 된다고? 너가 지금까지 뭐 공대생? 공대생 했지? 나는 문과생이다. 문과생도 아는 정보를 공대생이 몰라? 이거 어렸을 때 과학 시간 때 다 배운 거야. 소금을 넣으면 돼요. 뭐가 된다는 거야? 문과생이 어디서 공대생 앞에서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데 그거 있잖아, 수산시장에 가면 생선들 놓잖아 얼음 위에. 거기에 이렇게 소금 막 뿌려놓는다고. 얼음이 좀 들녹으라고. 얼음이 들녹는다는 건 뭐야? 얼음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잖아. 그거는 너무가. 그거 소금 뿌리는 거는요, 생선들 상하지 말라고 뿌리는 거야. 무슨 얼음을 안 녹게 하려고 뿌려. 진짜 혹시 보고 계신 과학 선생님 있으시다면 이 부분 댓글 달아주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바로 실험해보자고. 해보자고. 자, 여기 실험을 할 쟁반과 얼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빵빵 얼어있죠? 이렇게 빵빵 얼음. 자, 이거를 몇 개 빼줘. 자, 하나, 둘, 자, 한 세 개 정도만 일단 빼주자고. 그리고 얼음 위에 올려줄 끈도 준비됐고, 이거를 자, 얼음 위에 이렇게 올려놔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게 안 붙어요. 보여? 안 붙잖아. 전혀 안 붙어.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소금. 이 소금을 뿌려주면 무조건 하는데, 잠깐. 왜 왜? 내가 너무 많이 당했어요 아저씨가. 뭘 당했다는 거야? 이거 소금인지 확인해봐. 이걸 왜 확인해? 여기 많이 써있잖아 꽃소금. 그걸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확인을 시켰어? 아니 누가 봐도 꽃소금 써있는데 이걸 못 믿는 거야? 아니, 혹시 몰라 혹시. 와, 이걸 못 믿어서 고기 형을 좀 먹어보라고? 아이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야! 너도 확인해봐. 왜냐면 제대로 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탕이면 어떡해. 야, 이걸 이렇게 복수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정확한 실험을 위해 꽃소금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소금이 맞는지 확인해볼게요. 이거 맞아, 소금인데. 자, 확인해주세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 입에 풀어 넣습니다. 간다! 확실하죠? 이거 무조건 소금이야. 자, 그러면 소금을 여기 옆에다가 잠깐 내려놔주고 이제 실험 시작합니다. 자, 여기 얼음에 딱 붙여줘. 그리고 소금을 가져다가 얼음 위에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너가. 야, 자,
봐봐. 벌써 차가워지고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보나마나 안 들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시간이 한 30초 정도는 흘러야 돼. 이제 30초 기다리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30초가 흘렀습니다. 대망의 들어볼 시간. 이거 보나마나 뻔하지만 조국이 형한테 확실히 확인시켜 줄게요. 너나 똑바로 봐라. 3, 2, 1. 오른은 안 떨어지는데? 제대로 붙었잖아. 이거 봐, 기울여도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 이거 봐,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데? 이거 봐. 뭐야 뭐야? 내가 말했잖아, 이게 사이언스라고. 이게 과학이야. 보고도 안 믿기지? 보고도. 아니 이거 왜 되는 거야 이거? 공대생을 이긴 문과생입니다. 와, 자존심 상한다. 바로 재판해보자고. 얼음 위에 끈을 올리고 소금을 올려놓으면 얼음과 끈이 붙는다? 사실 확인! 채톡재판소 보다 보면 저절로 과학의 왕이 됩니다. 오기 형 과학 좀 하네. 자, 그러면 다음 의뢰 영상 보시죠.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동욱이 형은 판단을 못하겠네. 오이를 싫어하는 영식이 형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됐으면 영식이 형이 예전에도 이렇게 해서 오이 먹었겠지. 그리고 팥뿌리 강오이도 굳이 누텔라에 안 찍어 먹어도 오이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저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이를 못 먹었던 거야. 그 영상에 하얀색 거품 같은 거 봤어? 봤어. 그 거품이 오이 안에 있는 그 오이 향이 빠지기 때문에 나는 거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말할 필요 없어. 바로 해보자고. 바로 해보자. 자, 여기 영식이 형이 싫어하는 오이 준비됐고, 그리고 오이를 썰어줄 칼도 준비됐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칼을 쓸 때는 조심하세요. 자, 이번 실험은 간단해요. 오이를 잘라주고 비벼주고 먹여주면 끝. 아주 간단하네. 자, 해볼게. 우와! 잘렸죠? 잘 잘렸어요. 이제 이거를 비비는데, 비비는 방법이 있더라고. 어떻게? 돌려가면서. 아, 돌리면서. 잠깐만, 벌써 오이향 나는데? 야! 맛있는 오이향인데 이게 싫어? 아, 냄새가 너무. 와! 빨리 비벼! 자자자자자! 빨리 비벼, 빨리! 오케이, 바로 비벼볼게요. 간다. 비벼, 비벼. 돌려, 돌려. 오, 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진짜 거품 나네? 비벼 거품 기적인 줄 알았는데, 진짜 거품이 난다고? 야, 이거 진짜! 슈퍼맨이 어떠한 연출이나 조작 들어간 게 아니고 리얼이에요. 리얼 실제 상황. 와, 신기하다 이거. 이거 봐봐, 이게 오이의 쓴맛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야.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오이야 만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 봐봐, 거품이 막 지금 바닥에 떨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닦아주고 먹는 거야. 자, 여기 오이 깨끗이 물로 닦아줬고 이제 거품 없죠? 자, 그럼 이거를 오이 극혐러 영식이 형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진짜 안 믿었거든? 이거 거품 나는 거 보고 믿음이 생겼어. 이거 될 것 같아. 영식이 형이 강오이 정도는 아닌데 오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향이 없어졌는지 그대로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잖아. 조금만 나도 바로 감지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재판 가능합니다. 해보자고!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여전히 왔지, 오이야? 야, 이 거품에 오이 향이 다 빠져나왔어. 오케이, 믿고 가보겠습니다. 간다! 오늘 영식이 형 자주 나가네. 영식아, 미안. 오이 향 안 없어져? 절대 안 없어져. 없어진대! 바로 재판 해봅시다. 오이를 잘라준 다음에 비비면 오이의 향이 사라진다. 사실 아님. 아, 이거 되면 대박인 건데. 될 리가 있냐고! 자, 다음 의뢰 영상 보시죠. 어허.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다. 된다고? 된다고 말한 거야?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게 CG라도 된다는 거야? 저기요, 무슨 빨대가 고무줄이에요? 휴지로 비빈다고 이게 왜 늘어나? 아, 진짜 이거 설명하는 것도 이 바쁘다. 과학 얘기 해줘야 돼? 뭔 과학? 여기 과학이 뭐가 있어?
아, 뜨거워.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뜨거워. 빨대도 오래 비비면 안에가 뜨거워서 플라스틱 빨대가 늘어나게 된다. 너는 만약에 슈퍼맨 과학책 나오잖아? 하루에 20번씩 봐야 된다. 이거는 실험 후에 했을 때 얘기하자고. 자, 여기 플라스틱 빨대와 휴지까지 준비됐습니다. 자, 이번 실험도 엄청 간단해요. 빨대랑 휴지만 있으면 돼요. 자, 빨대를 물어준 상태에서 휴지로 비벼줘. 그 다음에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갑니다. 역시 비벼주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어! 뜨거워지고 있어! 와, 200가 넘어. 200 이상 길어졌는데? 이거 봐, 이게 진짜 주작이 아니고 진짜 늘어난 거라니까? 잠깐! 왜? 야, 이걸 이렇게 속이려고 하네. 뭘 속여, 내가! 안 속였어! 뭘 휴지로 문질렀냐, 도호가! 휴지로 안 문질러도 늘어난다고요. 예? 또 의심한다, 또! 자, 도호가 말할 필요 없어. 바로 보여줄게. 자, 여기 빨대! 휴지로 문질른 빨대 아닙니다. 그냥도 늘어난다는 걸 증명해야되겠습니다. 해봐라! 간다. 야, 늘어난다며 지금. 늘어났냐? 꼭 이렇게 의심이 많은 애들이 있어! 미안하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휴지로 마찰력을 일으켜서 열을 낸 다음에 늘리면 늘어나는 아주 기초적인 과학상식! 아, 이거 진짜 과학의 원리가 있었구나. 바로 재판 내려보자고. 빨대를 휴지로 비빈 다음 쭉 잡아당기면 늘어난다? 사실 확인! 와, 진짜 과학이 정말 대단해. 신기하다, 신기해. 자, 그러면 마지막 의뢰 영상 보시죠. 아니, 이거 누가 의뢰한 거지? 이건 이미 재판이 끝난 영상인데. 이게 재판이 끝났다고? 아니, 지난번에 옥수수 콘에다가 바람을 넣으니까 팝콘이 된다는 거짓된 의뢰 영상이 있어서 재판을 했었잖아. 팝콘 됐는지 보세요. 3, 2, 1. 이거 봐. 터지기는 뭘 터져. 알갱이가 그대로입니다. 그걸 보면 이거는 재판할 필요가 없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이거는 그거랑 완전 다른 실험인데? 이거는 옥수수콘이었고 이건 건포도야. 건포도 도우가. 아우, 또 혈압으로 아니, 건포도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건포도 쭈글쭈글한 포도잖아. 포도를 말린 거야. 어.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건포도의 주름이 펴지면서 다시 포도가 되는 거야. 튜브에도 바람을 넣으면 펴지듯이 건포도에도 바람을 넣으면 펴진다 이거야. 오, 너 듣고 보니 심각하네.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어. 아니,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너가 말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아? 아니, 풍선에도 바람을 넣으면 펴지고 튜브에도 바람을 넣으면 펴지는데 왜 겉보도는 왜 안 돼? 아, 그만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어. 바로 보여줄게. 오늘 만약에 이거 노우기 형이 맞추면 넌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오케이, 내가 이거 틀리면 대국민 사과하겠습니다. 바로 재판해보자고. 자, 여기 문제에 겉보도 준비돼. 영식이 형 말대로 포도를 말린 거기 때문에 좀 쭈글쭈글하긴 해요. 그래요. 앞에 주름진 거 보이지 지금? 그럼 이 건포도에 바람을 넣어줄. 아! 아! 아, 아파라, 씨. 아, 피하는 거 아니야? 피나? 아니, 아무렇지 않아. 아, 아파라. 그걸 맞네? 아, 너무 아파, 잠깐만. 자, 다시 갈게요. 바람을 넣어줄 기구까지. 자, 이 건포도를 여기 이렇게 딱 끼워주는 거지. 자, 들어갔지? 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바람 넣을 준비 완료. 이거를 누르면 바람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가보자. 자, 해볼게요. 3, 2, 1. 어디였지? 튕겨 나갔어요, 제가. 포도 어딨나? 포도가 어딨나? 포도가. 왜 포도가 안 됐지? 진짜
이거는 특집판소에 의뢰 영상이 많은데 이거는 한 수 날린 거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바람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 살살 넣어야 돼, 살살. 살살 넣으라고? 살살 하면 된다고. 갑니다. 좀 더, 좀 더, 좀 더. 됐죠?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바로 재판해보자고. 건포도에 바람 넣는 기구로 바람을 넣으면 포도가 된다? 사실 아님. 음식아 사과해라. 묶어봐야지. 아이고 이게 안되는구나. 자 아주 공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대국민 여러분, 틱톡 재판소가 21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부족한 영식이 형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앞으로 복습을 해서 다음 실험 때는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숯불맨이 최근에 틱톡 모아보기 올리고 있어요. 이런 영식이 형처럼 잘 모르는 뻘둥이들은 이걸 꼭 보고 복습하길 바랍니다. 모아보기는 뻘둥이로서의 필수 관문입니다. 꼭 봐주기. 오늘 틱톡 재판소는 여기까지. 22탄, 23탄까지 재밌게 가려면 아까 말했듯이 뭘 해야 되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꾹꾹꾹꾹. 그러면 다음 틱톡 재판소에 만날까?